오늘은 해삼을 이용해서 해삼 전복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을 바로 먹지 않을 경우엔 봉지째 냉장 보관하는 게 좋은데 좀 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살짝 데친 후 냉동 보관하는 게 좋다. 전복 해삼죽에 들어갈 해삼은 말린 해삼이나 냉동 해삼을 사용한다. 말린 해삼의 경우 2-3일 정도 물에 충분히 불려야 식감이 살아나는데 잘 불린 해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는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해삼은 불리는데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냉동해삼 밖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고 또한 조금 남았으면 찬물에 넣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오래도록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죽에 들어갈 전복은 깨끗하게 씻은 후 끓는 물에 데쳐내는데 전복 껍데기가 아래를 향하게 놓고 20초가량 살짝만 익혀준다. 이어서 전복 껍데기와 살을 깔끔하게 분리하자 전복의 입은 제거하고 내장과 살은 각각 작은 주사위 모양으로 썰어주는데 전복의 식감을 느끼고 싶다면 조금 도톰하게 썰어도 좋다. 죽에 들어갈 채소도 잘게 썰어 함께 준비한다. 해삼 전복죽에서요, 전복은 살짝 데치면요, 까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또한 내장도 분리하셔가지고 내장도 다셔서 먼저 볶아서 사용하시면 구수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 잘 달궈진 냄비에 먼저 참기름과 전복 내장을 넣고 볶아주다. 손질한 해삼과 전복살을 넣어 한 번 더 볶아준다. 여기에 불린 살을 넣고 투명해질 때까지 익히다가 마지막으로 물을 넣고 끓여주는데 물의 양은 쌀의 양보다 6배 정도 더 여유 있게 부어주면 된다. 끓는 동안 누지 않도록 잘 저어주자.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가릴하고 채소와 참기름을 넣어 마무리하면 된다. 오늘 해삼 전복죽에서요, 쌀 볶을 때 아주 잘 볶아주셔야 돼요. 투명할 정도까지 볶아주시고요. 또한 쌀과 물의 비율은 쌀 1에 물 6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해삼 전복죽을 그릇에 푸짐하게 옮겨 담고 구운 김과 통깨 솔솔 뿌려주면 오늘의 요리 완성! 동장군에게 뺏겼던 허한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품어주는 해삼 전복죽. 구수한 맛과 쫀득한 식감, 그 흔한 미사여구가 필요 없는 맛이다.